3개월 길지만 네? 근데 군대 가보신 분 알겠지만 군대에서 하루가 진짜 1년이요. 네, 그렇거든요. 근데도 아 여자친구랑 볼 수 있으면 아 그래야지. 그리고 갔어요. 아, 이사 갔나 보죠 여자친구가. 멋지다, 멋지다. 아니에요. 온갖 방법으로 편지를 다 쓰고 해서 뭐 아, 답장이 없길래 그래서 뭐 1등을 해가지고 전화기를 받아가지고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 안 받더라고. 진짜 가슴 아픈 얘기다 여자친구가. 여자친구는. 진짜 갔어? 난 지나가는 말로 하는데.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제가 들었어요. 이게 그 편지 내용이요. 봤는데 아 오빠는 잘 지내고 있을 거야, 그지? 그래, 오빠 항상 열심히 잘 지냈으니까. 아, 내가 아는 오빠는 잘할 거야. 어 힘 이게 잘 견뎌낼 거야. 뭐 긍정적인 사람이니까. 근데 맞는 말이네.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어 나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그 어 우리 여기까지 할 것 같다고. 아 근데 진짜 사실요 지금. 어, 울려 울려. 아니 몇 개월째? 울어 울어 울어. 아니 서로 울어. 공채 공채. 이번에 울어 울어. 야 울어. 아니 몇 개월 몇 개월. 어떡해 어떡해. 입지 아니 몇 개월 말이지 안 되겠는 거예요. 그래서 막 부대는 복귀는 했는데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해서 전화 걸어서 나 사실 복귀 안 했다고. 어? 이런 이렇게라도 어, 하면은 기억받아, 혹시라도 기억받아. 마음을 기억받아. 그 고쳐보지 않을까. 그래서 나 복귀 안 했다고. 어? 그러니까 아니야 안 될 것 같아. 너무 단호하더라고. 옆에 누군가가 한 2년 동안 같이 있다가 갑자기 허전해지니까 그게 너무 그래, 힘들었다고 맞아.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, 그래서 보통. 그 찰나에 누가 옆에서 자꾸 잘해주고 뭐 이러니까 혹시 어, 평소에 지켜봐왔던 사람 아니에요, 그 사람이? 제가 알던 사람입니다. 그래. 제가 알던 사람입니다. 그래. 아, 진짜? 그리야 오기야 하지 않았어? 얼마 전 저희 소문조에 나왔잖아. 여자들은 약간 그 없는 시간을 못 견디는 거지. 힘들어하고. 아, 맞아, 맞아. 네.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. 내가 옆에 못 있어 주는 것도 내 잘못이다라는 생각을 어느 시점에 했어요. 그래서 중간에 아까 사실 눈물을 좀 보이길 이경규 씨는 내심 바랬는데 예. 쏙 들어갔어. 쏙 들어갔어. 아, 뭐 팡팡 울어주셔야지. 그냥 고. 예고편에 써야 돼. 아니, 연기인 척 하면서 눈물 촥 흘리면서 그 친구한테 영상편지까지 보내. 영상편지 보내, 영상편지. 그래서 됐는데 그 뭐 말도 안 얘기하고 그래. 아니 형경 씨 네. 그래서 메일로 확인했더니 말끔하게 답장 와서 이별. 네 그런 적도 있고 이제 다른 한 분은 이제 집 찾아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. 그러니까 그 저는 그때 이제 그러면 엄마를 항상 내세웠죠. 아 엄마를요? 엄마 지금 와 있는 거 걔도 같아. 그랬어. 걔도. 그러면은 걔도 그랬어. 아, 걔도.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이 아이 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? 네,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아, 가시라고. 근데 그러면은 헤어진 남자는 다시 좋아진 적이 없군요. 저요? 한 번 있었는데 이제 그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그 영화 보러 가지 말자고 했던 친구가 나중에 다시 좋아졌어요? 네, 제가 너무 이제 그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. 그렇지, 나중에 그걸 느낀다? 네, 그래서 제가 그때 어렸을 때 그렇게 이별을 하고 바보같이 막 그랬다가 나중에 제가 이렇게 다시 연락을 했었는데 여자친구가 있었던 거예요. 아~ 아~ 우리 형경 씨, 우리 정답 확인 해볼까요? 네, 네. 이별할 때 급하게 잠수를 타버리다. 정답 확인! 여자! 예, 여자 13위에 있습니다. 아~ 헤어질 때 만나서 말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수 타버려요. 저는 근데 수정 씨가 반대로 한번 차여봐야 또 그 입장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. 네. 그런 남자한테 한번 네. 제대로 걸려가지고. 잠수 타는 남자. 아니, 잠깐만. 혹시 큰 상처 받은 적 있어요? 저요?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, 솔직히. 아, 그 전에? 아, 남자친구가 그런 적이 있었죠. 뭐, 예전에 뭐.
술자리나 이런 데 가면 여자친구 아니라고.